Okay. Oh, so you know who he is, right? 3 weeks ago or 2 weeks ago? 3 weeks ago or 4 weeks ago? 호텔 관계자와 현지 교민으로부터 신정화 씨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네, 저도 관광을 왔는데 마우 카지노에서 신정화 씨를 봤는데요. 신정화 씨랑 일행 두 명이 같이 오셨는데 처음에는 두 분만 게임을 하다가 두 분 먼저 가신 것 같고 신정화 씨는 계속 게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람들 말로는 처음에 돈을 많이 깠다가 돈을 많이 잃으셨다 하시더라고요. 현지 관광객은 잠깐 카지노에 들렀다는 신정화 씨의 주장과는 다른 얘기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카지노에 가서 돈을 들여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꽁지가 들어갔는데 꽁지들한테 돈을 썼어요. 여권에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여부는 알 수 없고 돈을 썼는데 여기 계신 분이 아니고 마카오 쪽에 계신 분들이 와가지고 돈을 들여줬다고 하더라고요. 마카오 분들이? 그 돈을? 네네. 그 돈을 갚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못 나가고 있는 거고 아직까지 귀국 소식이 없는 신정화 씨 과연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취재팀의 취재 결과 신정화 씨는 그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스스로 여권을 담보로 맡긴 것으로 확인됐거든요. 신정화 씨가 귀국을 하기 위해서는 또 여권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빌린 돈을 갚아야 되는데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 전체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정환 씨, 지금 상황이 어떠세요? 상황이요? 네. 뭘 준비 중이시라든지, 기구 준비 중이시라든지. 아직 그런 거 없고요. 네. 저한테도 뭐 별다른 이야기를 모두 안 하니까. 네. 저 뭐 뭐라고 대답을 드리실 거겠네. 오셔서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아직 계획이 없으시겠네요? 네, 아직 계획 없어요. 말씀해주신 다른 얘기는 없으신 거예요? 이미 2005년 한 차례 도박 파문이 있었던 신정환 씨. 어렵게 재기했던 만큼 밝은 모습과 왕성한 활동을 보였었는데요. 과연 진실이 무엇일지 분명한 것은 본인의 입으로 직접 이 일을 마무리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네, 신정환 씨. 참 재능이 많은 친구인데 안타깝습니다. 무엇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동안 신정환 씨를 사랑하고 아껴주었던 팬분들에게 준 실망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또 제빵왕 김탁구의 후속작 도망자. 와, 보기만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오는 9월 29일 첫 방송한다고 하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 비가 계속 와서 이분 고생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게릴라 데이트 어땠어요, 김태진 씨? 네, 비가 와서 촬영 취소되면 어떡하나 걱정 많이 했는데요. 이상하게도 오늘의 주인공이 딱 도착하는 순간 정말 거짓말처럼 비가 그쳤습니다. 비를 물리친 빅뱅의 멤버 태양 씨. 잠시 후에 그와의 게릴라 데이트 만나보시죠. 네, 저는 김수로 씨를 만나고 왔습니다. 김수로 씨가 한재석 씨와 함께 퀴즈 왕에 도전을 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 만나보시죠. 김수로 씨, 한재석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6일 한 영화 시사회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의 인사 한 번에 열광하는 분 공영진 씨. 깔끔하게 마무리하죠. 그 톨 없이 지낼 수 있는 또 파트너여가지고 이번 작품을 통해서 작품 처음 했는데 한 죽기 전까지 400작품 하고 싶더라고요. 대부분의 스타들이 연예가 중계에서 정말 좋은 작품, 네. 웰메이드 이런 쪽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본인은 다작. 그러신 사죠. 우리는 많이 비춰야 돼. 그래야 이게 수입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우리 희소성 있는 배우 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럼 어떤 네. 배우가 되고 싶습니까? 길거리가 막 차이는 배우. 참 진짜 재치도 많으시고 그 현장에서 분위기도 좀 잘 띄워주시고. 그럼요. 예. 그래서 칭찬을 너무 해주죠? 좋습니다. 칭찬합니다. 그렇군. 다른 400개 해야 된다. 다작으로 보답하네요. 다작. 끝내요. 아, 오늘도 치열한 유쾌한 두 남자가 함께한 이 작품은 거액의 당첨금이 걸린 퀴즈쇼의 마지막 정답을 알게 된 이들이 출전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담은 다 다른 코미디화입니다. 많은 캐릭터들이 뭉쳐서 어우러져서 같은 무대에서 섞이는 그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강동원 씨, 그 다음에 원빈 씨, 그 다음에 송승헌 씨, 이병헌 씨, 장동건 씨는 바빠서 못 온 거예요. 네, 바빠서 못 누가 와요, 그러면?
오고 이민호 씨가 이제 뉴욕으로 갔어요 오늘. 뉴욕. 네, 그래서 못 와요. 와, 진짜 이민호 씨랑 친해요? 아, 진짜 친하. 오늘 뉴욕 간다고 쌤 죄송하다고. 네. 우리 학교 ET? 네. 우리 학교. 우리 학교 ET. 진짜 친해요? 네, 친하죠. 누가 왔나 했더니요, 현빈 씨. 소지섭 씨 왔고요. 유지태 씨 왔습니다. 수로 형 계속. 장혁 씨. 정말 파이팅 하십시오. 김수로 씨의 코믹 연기는 뭐 달인의 경지에 올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능청스러운 그의 말투와 표정, 네, 대본인지 즉흥력인지 헷갈릴 네, 그런 경지죠. 현장에서 참 저는 연습해온 줄 알았어요. 집에서 그 대본에 없는 애드립을 하시는데 할 때마다 바뀌시니까 대사를 안 해오신 거죠. 주거리만 갖고 가는 거예요. 제가 하는 조사를 살짝 해봤는데요. 제작 보고회 때 NG 대마왕 김수로 씨 뽑혔습니다. 대마왕이면 저희 대학교로 따지면 서울대학교를 얘기합니다. 역시 대마왕입니다. 결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장진감독입니다. 갓! 내가 스릴 있게 붙일게. 코믹 영화의 원자 장진 감독은 처음으로 호흡을 맞췄습니다. 장진 감독과 분위기 좋죠? 둘째는요? 한재석 씨랑 한다. 언제쯤 진지해지시고. 아, 진짜 난 늘 인생이 진지해. 아, 그렇죠. 네. 그래요. 네. 뭐 심심한데. 셋째까지 물어봐요. 대부분. 셋째. 대부분. 그렇죠. 셋째. 수익과 관련돼서. 주관이 뚜렷하죠. 김수로 씨가 영화 출연 첫 번째 이유로 꼽는 장진 감독은 연기하는 감독으로 유명합니다. 이번 영화에서도 역시 연기했죠. 난 여기 들어오는 순간부터 알아봤고 반가워서 껴안을 뻔했다. 예, 본인이 실질적으로 되게 잘하세요. 되게 잘하시고 네. 여러 가지 톤으로 약간 배우분들한테 조언도 많이 해주셨고 아 그렇군요. 도움이 많이 됐어요. 네, 연기하는 감독에게 김수로 씨는 어떤 얘기를 했어요? 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배우들이 먹고 살 길이 점점 줄어들어요. 네. 배우의 영역을 네. 좀 너무 크게는 침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그마한 거 네, 그런 걸 좀 네. 아,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네. 거침없으시네요. 아, 어머니 뭐 할 얘기는 하고 살아야죠. 그다 피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많이 피해 봤습니다. 편집해 주세요. 네. 감독님 보면 좀 삐질 것 같은데. 네, 아, 재밌죠, 알았어요. 진짜. 예. 영화는 정말 마음 편하시게 즐기면서 웃으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주와 화이팅! 김수로 한재석 씨였습니다. 경보! 최근 스타들이 무대로 가고 있다. 2010년 공연계에 불고 있는 스타 마케팅! 그 새로운 바람은 진단해봅니다. 드라마 신데렐라 언니에서 냉소적인 은조 역으로 성공적인 성인 신고식을 마친 배우 문근영 씨. 그녀가 차기작으로 브라운관이 아닌 연극 무대를 선택해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녀는 연극 무대 첫 도전작인 클로저에서 스트립 댄서 앨리스 역을 맡아 연기 변신을 시도했습니다. 예전부터 참 연극 무대에 서보고 싶었어요. 근데 나중보다는 지금이 조금 더 용기를 내는 게 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닥치는 거든 뭔가 못한다고 꾸정을 받는 거든. 브라운관을 벗어나 무대로 가는 스타들. 그들이 무대로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연기나 뭐 가창이나 여러 가지 어떤 배우로서 필요한 소양을 좀 체계적으로 좀 전문적으로 싸울 수 있다라는 연기파 배우 조승우 씨가 뮤지컬에 출연 흥행 성공 신화를 이루자 이후 스타들의 공연 도전 러시도 본격화됐습니다. 아이돌 그룹 GOD 출신에서 이제 배우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싶은 데니안 씨도 무대는 꽤 특별한 곳이라고 합니다. 연극을 4편 했었는데요. 연극을